지금 비추는 것이 부산대교입니다. 여기는 영도다리, 영도대교구역이 역시 짠냄이 좋습니다. 영도 복례판이 손에 잡힐 듯. 동네산 탑 있는 그 저 중계탑까지는 자전거 라이딩 가능합니다. 이려편추 두둥실 카드만은 지금 비추고 있는 건물이 부산 영도 경찰서인데 옛날에는 부산 영도 여자 경찰서랍니다. 여자 경찰서가 입덕하는 게 의아하네요. 길 건너편에 현인승생 구시어라 검수나 영도 따리가 주제였죠. 현인승생방이 되어 있네. 조개식 영도대교 기념비라 1931년 10월달에 표사발돼가지고 34년 11일에 조개식을 했네요. 길이가 214.63m 31.30m가 위로 도개가 됐네. 1966년 9월 현재의 교량으로 고정시키고 전차도 다음 해인 67년 5월달에 폐쇄되었다니. 부산 인구 16만명일 때 당시 영도 인구가 5만명. 와 많다. 8.15 해방과 6.25 동란을 거치면서 수많은 피난민들의 애안을 함께 했답니다. 이 공식 명칭은 부산대교인데 서면대교는 정다운 영도다리로 아직도 불리고 있죠. 부산 영도경찰서 넷 여자경찰서죠. 자, 영도대교란 명칭이 되어 있죠. 자, 오늘은 나가래 설문하니까
그 밑에도 내려갈 수가 있네요. 이곳 전력만은, 영도에서 기른 전력만은 그림자도 못 따라갈 정도로 빨라서 전력마라고 불렀답니다. 막 그만큼 빨랐다는 거지. 부산대교 롯데몰 수고시 앳 부산시청자입니다. 지금은 영산으로 가있죠. 자, 영도다리, 영도대교 31m가 도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대편에서 바라본 영도다리, 지금 비추는 저기가 옛 점집들이 그래 많았죠. 자, 영도산타워도 보이고요. 자갈치 시장, 저 7층에 가면은 자갈치 전망대가 있죠. 아마 코로나 바람에 폐쇄가 됐겠지. 자, 저기 산 위에 건물 하나 있죠. 저기가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천막 아니죠. 저기 기상 레이더 있는데, 시악산, 구둑산,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가리상 보는데, 민주공원. 현인선생이 부산 구포동 구포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예. 연인 노래비 부셔라 금수. 자, 반대선에서 저 밑에 바다 쪽으로 내려왔죠. 다시 반대편으로 걸어갑니다. 왕복해봐야 500m도 안 됩니다. 왕복을 해야 위아래를 다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계 행사하면은 한 번쯤 볼거리가 되는데, 오후 2시에 매일 했거든요. 여기, 여기 이 부분부터 롯데몰 방향으로 31m가 들렸죠. 옛날에 도계 대역 뒤에 모습. 자, 여기 이 부분부터 도계가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자, 이거는 이어놨지 않았죠. 여기가 틀린다는 이야기죠. 비가 좀 온다 않겠나? 이건 뭐 저희는 어제나 오리나 똑같는데? 응? 어제나 오리나 똑같아. 영도대교 비가 어찌 이래도 귀하노. 앞으로 응?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더 더워질걸. 1932년 기공, 34년 개통, 66년 전차 운행 폐지,
기념물로 지정됐고요. 2013년 영도대교 재개통. 다리 길이는 214.63m, 폭은 18, 도계부 길이는 31.3, 폭 18m. 영도다리 커서 꼭 만나야겠다, 이거. 자, 유라리 광장.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국도 7호선 시점과 종점인 이곳을 유럽의 U자와 아시아의 아 그리고 사람 마을 모여 즐겨 노는 소리를 뜻하는 리 이의 조합으로 유럽과 아시아인이 함께 어울려 찾고 즐기는 장소라 해서 유라리 광장으로 간답니다. 이곳에 점집들이 그리 많았죠. 제일 배웠습니다. 점집들이. 자, 비추는 방향으로 가면은 자갈치 시장으로 가죠. 더버스. 전밭이 골목 기념관. 야, 이게 오리지널 영도다리다. 딸기도 못 먹고 사면서 나를 봐준다고. 더워서 안 되겠다. 잠만 더 입는다. 아이고, 철수하자.